네, 시험 치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지방직 행정학은 상당히 쉽게 출제됐습니다. 기출문제집의 기출문제만으로 바로 풀수 있는 문제가 18문제, 90점입니다. 나머지 두 문제도 한 문제는 배운 내용으로 풀수 있고, 구리타 대비로 다 대비했던 내용입니다. 저한테 그동안 제대로 공부하고 반복 훈련하신 분들은 손쉽게 95, 100점이 나왔을 겁니다. 제가 국가직 이후에도 정말 누누이 강조해 줬듯이 어려웠던 국가직 시험도 80점 어치는 기출문제로 바로 풀수 있는 문제였다. 그런데 생소한 문제들 때문에 어렵고 생소한 것들만 찾아다니고 불안한 마음에 공부 범위를 마구마구 넓히신 분들은 이번 시험에서 오히려 점수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했었죠. 내가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쉬운 시험에서 점수가 낮다. 그럼 그동안 공부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일단 이번 시험에서 고득점하고 합격했다, 이관왕했다 이런 분들 제 카페에 후기 어마어마하게 올릴 겁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 아쉬웠던 분들은 앞으로는 저와 함께 제대로 공부 방향을 잡고 공부하면 다음 시험 합격 후기는 여러분들이 쓰는 겁니다. 제가 해설 강의에서 기존 기출문제와 이번 시험 문제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비교를 해주니 해설 강의를 꼭 듣고 공부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